저녁은 쌀떡볶이 쌀과 떡국살을 올리브유로 튀겨서 여기 보면 닭갈비 남은 게 있습니다. 그걸 해서 요리를 떡볶이가 아니라 닭갈비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먹겠습니다. 뼈를 박은 닭갈비 고추하고 떡에다 떡볶이 기름을 넣겠습니다. 떡을 올리브유로 튀기면 일단 구운 듯이 되기 때문에 일단 풀어지지 않고 되겠습니다. 물을 좀 부어서 닭갈비 양념이 떡에 잘 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녁이 완성되었습니다. 양이 조금 많아서 요것은 내일 아침에 반찬으로 먹고 요것은 오늘 저녁으로 먹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